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에도 같은 말이 나오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30절에도 똑같은 말했어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가 어떤 것을 먼저라고 그러느냐, 그 나중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나중을 말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있어가지고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또 택했어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을 했어요. 진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많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대면서 물론 여기에 보게 되면은 제1계명 지켰느냐, 2계명, 3계명, 4계명 지켰느냐 그런 말은 없어요. 어디서부터 말했어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를 말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생명 걸고 지키거든요. 그 만약에 범했다 그러면 신성모독죄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국가적 차원에서 지켰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거는 의무적으로도 지켰을 테니까. 그렇지만은 여기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다 지켰느냐? 아, 이건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심히 많으므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러니까 양자 택일에서 실패를 봐버렸어요. 구원을 택할 것이냐 재물을 택할 것이냐에서 실패를 봐버린 거죠. 여기 성경에 보면은 나를 쫓으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쫓으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보통 주의 종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무슨 재물이 필요하겠느냐. 오직 하나님 하나만 바라보고 약물이 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지, 인생을 바쳐야지, 일생을 바쳐야지 그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실패 봐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나는 재물이도 좋습니다. 그 부자 청년 마음속에는 재물이라고 하는 우상이 탁 들어가 앉아 있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부여한 그 사명을 감당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실패 본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버리고 오직 내 한 몸만 가지고 주의 일을 일평생 내 인생을 주를 위해 바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재물을 가지고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내가 당당거리면서 내가 살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양자택일에 해서 실패를 봐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사명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놓쳐버리는, 사명자는 사명을 할 때 그 구원도 있는 거지, 사명자가 사명은 안 하고 구원만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 그 사람 구원 못 얻어요. 사명자들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명자는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축복을 안 줬어요.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을 안 하고 육신의 일을 하잖아요. 그 사람 구원 없어요. 사명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목회한다고 하면서도 약물이 제대로 못 돌보면 저주의 자식인 거고, 그러니까 사탄의 사명자인 거고. 그래서 진짜로 참 평신도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런 축복이 없어요. 평신도들은 구원받기가 쉬운데 사명자들은 구원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이요, 평신도로 태어난 거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구원이냐 재물이냐 양자택일하라. 그 양자택일에서 실패받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명 안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명 안 하면 구원도 없다는 얘기죠. 이게 다 포함된 말이에요. 이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어느 정도 어려운 줄 아느냐?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쉬울 것이다. 근데 그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것도 어렵지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지요.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요? 근데 그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떤 부자를 말하느냐? 돈 많이 가졌던 것이 부자냐? 그러니까 돈 많이 가졌다는 사람들은 다 구원 못 얻겠네. 그게 아니에요.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 돈이 마음의 우상으로 차지해가지고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면은 그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 우상이 천국 가는 길을 가로막아버리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못 얻어요. 많이 배웠다고 교만한 것도 아니고 많이 가졌다고 교만한 것도 아니고 인기 명예 가졌다고 해서 교만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많이 배운 사람들의 그 겸손한 그 인품은요, 많은 사람을 감동시켜요. 꼭 못 배운 사람들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잘난 척하고 조금 어제까지 보리밥 먹다가 아침에 쌀밥 먹으면 교만해갖고 사람 없이요 이거 무시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부자라고 하는 그 정의를 보면은 돈만 많다고 하는 부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돈이 많기도 하는 부자기도 하지만은 그 돈이 천국길을 가로막는 자기가 가야 될 사명, 주의 종의 사명의 그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정도로 큰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한 거죠. 부자라도 자기 물질을 갖다가 분토같이 여겨버리고 재산 다 필요 없어. 그래가면서 자살해본 사람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부자라고 할 때에는 마음의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부자. 많이 배워도 겸손한 사람, 많이 좀 배웠다고 교만한 사람, 또 유명 간판 스타라고 해서 또 교만한 사람, 유명 간판 스타라도 겸손한 사람, 많이 가진 부자라도 겸손한 사람, 많이 가진 부자라도 교만한 사람, 권력을 행한 사람들 중에서도 물론 대부분이 다 교만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인정미가 인정과 사랑이 넘치고 피와 눈물이 있는 겸손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교만이라고 하는 정의는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권력을 행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부자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많이 배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권력을 행하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천국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난해도 교만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영웅을 누가 죽이느냐? 어리석은 자가, 미련한 자가
영웅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영웅은 영웅이 죽이지 않아요. 꼭 못난 것들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들이 영웅을 죽여요. 지식인들을 누가 까발려요? 그 지식 따라가지도 못한 사람들이 꼭 지식자를 댓글을 달아서 병신을 만들어요. 그 유명한 천하 명장 한신 유명하잖아요. 그 누구 손에 죽었어요? 유방의 아내 손에 죽었어요. 역사적으로 삼국지를 보든지 뭐 역사적으로 모든 것을 보면은 꼭 어리석은 자가 영웅을 죽여요. 그래서 꼭 못 배우고 무식한 자들이 교만하기는, 많이 배운 사람들 교만, 따라가도 못할 정도로 교만한 사람 많아요. 못 가진 사람들의 교만, 못 배운 사람들의 교만, 꼭 못난 사람들의 교만, 그런 사람을 보면 얼마나 많은데요. 가난하기 때문에 겸손하나요? 못 배웠기 때문에 겸손하나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부자라도 참 겸손한 사람, 인품 훌륭한 사람 많고요.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부자라고 했을 때는 마음의 부자다. 마음의 부자. 교만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은, 마음의 우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해서 이 사람은 그 재물 때문에 사명도 거부해버리고 구원도 거부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다가 버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구원 얻을 구원이 그렇게 어려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더 쉽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는가?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면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다면은,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는가? 그랬더니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을 내가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을 한 거예요. 여기도 보게 되면은 이 박윤선 박사님은 100년에 하나 날까 말까 한 대학자라고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 보수 신학교에서는 박윤선 박사님 주석을 주경신학이라든지 모든 신학의 주교재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박윤선 박사님 책이라고 해서, 박용룡 박사님 책이라고 해서 100%가 다 맞느냐? 거기에 모든 주석이 다 100% 맞는 정확한 해석이냐?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주석 달린 책을 보지 말라 내가 그런 거예요. 유명인사다. 유명 간판급 스타다. 100년 만에 하나 날까 말까 한 대학자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한 가지가 그냥 옳다고 생각하면은 다른 것도 싹 다 옳은 걸로 봐버리는 게 문제예요. 이 부분은 성경적이지만 이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분별력이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에 박윤성 박사님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력구원,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구원은,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의 자기 힘으로 구원받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인간의 힘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그 구절이다. 이렇게 말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싸구려 구원관의 근거가 여기 돼버린 거예요. 이 구절이 근거가 돼버린 거예요. 너희들 힘으로 구원은 안 되고 내 힘으로, 내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말이 아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람이 구원 얻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려워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인데, 어떻게 할 때 가능하냐? 어떻게 할 때 구원이 가능하냐?
그것은 인간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노력할 때 요거는 신인 협동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인 협동으로. 그래서 회개도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내리고 각오를 하고 자기가 먼저 무릎을 꿇고 회개를 시작하면 그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회개를 하는데 죄가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고 죄가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줘가지고 줄줄이 죄를 생각나게 해서 하나하나 죄를 회개하게 만드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노력도 하지도 않고 회개하려는 마음도 없는데 성도의 견인교리처럼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 성도의 견인교리가 있거든요. 성도의 견인교리처럼 말하자면 차가 고속도로 달리다가 고장이 나서 차 사고를 나가지고 차가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면 냉각차가 와서 그 차를 강제로 끌어가지요. 그런 것처럼 그것을 견인교리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냉각차가 견인 사고 난 차를 끌고 가듯이 그렇게 끌고 하나님께서 간다고 하는 견인교리가 있어요. 그 아주 사탄의 교리죠. 그게 사탄의 교리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칼빈의 5대 교리와 교리처럼 진짜 좋은 교리는 없다고 그러는데 인간에게 쉽게 말해주고 쉬운 싸구려 구원가를 말해주니까 호응을 얻는 거죠.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그만큼 노력하고 인간이 그만큼 회개와 기도와 하나님 성경에서 어긋남이 없이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천국에 못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가게 해야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중재림에 오신단 말이에요. 우주 공간으로 공중재림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내려보지 아니한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부활되고 변화돼도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어찌 알고 찾아가겠어요? 천사를 통해서 인도해서 예수님 앞으로 모이게 하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이에요. 그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하신 하나님께로서 하실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어때 인간이 노력도 안 하고 죄만 짓고 하나님의 성경에서 어긋나게만 살고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막 강제로 죄질러면 못 짓게 막 나와서 하나님께서 막고 나쁜 말 하려고 하면 주둥아를 막아가지고 응? 주둥이를 갖다 테프로 붙이고 그냥 입을 입술이 못 움직이게 만들어가지고 죄를 못 짓게 하고 생각이 악한 생각 하려면 그 뇌를 조정을 해갖고 뇌를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데리고 가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러려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뭐하러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싸구려 구원관의 근거가 된다니까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베드로 그랬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그런 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내 우리가 모든 걸 싹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호자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은 모든 걸 다 버렸다. 내 이름을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약물을 천국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집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전토를 버렸는데 너희가 얻어야 될 것은 그 지극히 영광스러운 것이다. 심판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심판의 권세.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부자는 그 사명 감당 안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도 놓쳐버렸지만은 이 열두 제자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급도 거기에 대한 구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공중재림 때 붙을 사람이 먼저 와서 상급을 누릴 사람이 천년 동안 상급을 누릴 사람이 있고 천년 후에 또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아서 누릴 자가 있다. 나중된 자가 있고 먼저 될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복음 13장을 보게 되면은요. 누가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우리 인간 힘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예수만 믿으면 가능하다. 그런 싸구려 구원관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느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내가 저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거 보세요. 행악하는 자들, 성경대로 안 살고 불법을 행한 자들, 회개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경을 부인하고 자기 멋대로 싸구려 구원관 하나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예수 앞에서 먹고 마시면 무슨 소용 있고 교회 와서 성찬식하면 무슨 소용 있고 세례를 받으면 무슨 소용 있고 예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무슨 소용 있고 목회를 한들 전도를 한들 선교를 한들 구제를 한들 봉사를 한들 무슨 소용 있느냐. 행악하는 자들아, 성경대로 살지 않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한다 그랬어. 그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거 보세요. 우리가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요? 인간은 노력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거둔다고요? 이거 지금 누가 보고 13장에 마태복음 아까 읽었던 그것을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설명을. 성경은 짝이 쫙쫙 맞는 거예요. 이쪽에서 부족한 면을 저쪽에서 해석하고 있고요. 저쪽에서 미처 못 다룬 것을 이쪽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고 해석을 할 때 정확한 해석이 나온다 그 말이요.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아니 믿음으로 구원 얻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성도의 견인처럼 견인교리처럼 구원 얻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왜 하셔요?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나님 잔치가 뭐예요?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은 임시천국이고 미완성천국이죠. 그런데 그 미완성 천국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누릴 자가 있어. 먼저 누릴 자가 있고 나중에 신천신지 가서 누릴 자가 있어요. 그거는 충성도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얼마나 사탄의 교리고 사람을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의 교리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짓 교리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구원은 반드시 인간의 노력 플러스 성령의 도우심 이꼬르 구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개도 신앙생활도 기도도 모든 것이 인간이 먼저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지요. 하나님 먼저 시작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오늘 예수를 몰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알게 만들고요. 하나님 먼저 시작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진짜로 인간이 먼저 시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먼저 시작하는 법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